이 팀은 꼭 잡겠다, 만만한 팀은 어딘지를 선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시 그 뭐냐 샌드박스 정명 코치님부터 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승강전에서 올라왔는데 만만한 팀을 고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복수하고 싶은 팀은 있어요. 다이나믹스한테 졌기 때문에 이번에 꼭 만나면 이기고 싶습니다. 저희도 챌린저스 코리아 때 다이나믹스한테 뒤쳐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스만큼은 꼭 이기고 싶습니다. 네. 꼭 잡고 싶은 팀은 많은데요. 일단 APK가 한테 저희가 스프링 때 두 번을 졌어요. 그래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썸머 때는 꼭 이기고 싶고 DRX도 못 이겼는데 뭐 저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그렇고 꼭 이기고 싶고 좀 이겨서 상처를 치료받고 싶네요. 뭐 당연히 만만하진 않은데 이제 상대 전적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밀리고 스크림이든 대회든 좀 많이 좋았어가지고 역시 T1을 꼭 잡고 싶습니다.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진짜 딱히 없어요. 그냥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우승컵 뜨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딱히 없어요. 저희는 당연히 T1을 이겨야죠.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. 저는 만만해서라기보다는 언제나 제 전 소속팀들은 다 이기고 싶어서 T1과 아프리카는 이기고 싶습니다. 뭐 옆에서 도발해도 신경 안 쓰고 전에 방금 전에 뽑았던 우승팀으로 뽑았던 T1을 우승팀으로 뽑았는데 이 팀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. 뭐 딱히 이기고 싶은 팀은 없고요. 그냥 저희 위에 있는 팀들 등수에서 저희 위에 있는 팀들 하나씩 다 잡겠습니다. 저희가 뭐 만만한 팀을 고를 그 입장은 아닌데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막전이 중요해서 KT를 꼭 잡고 싶었는데 아까 오면서 얘기 들었을 때 APK 쪽에서 꼭 잡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APK 꼭 잡겠습니다. 손대현 감독님께는 이제 정글 자원을 보강을 했는데 서머 스플릿에는 정글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의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주셨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질문 답하시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민승 하루 선수가 약간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 기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고 정글 자원으로 업한 거고요. 솔직히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 좀 미래를 보고 경험치적인 측면으로 콜업했습니다. 지금까지 감독님들께서 주로 많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각 팀에서 이제 선수분들께서 답변을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이번 시즌 패치에서 핵심이 될 라인 혹은 전략적 플레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미드 정글 라인이 가장 강한 팀이 게임적으로도 풀기 좋고 플레이하기도 쉽기 때문에 미드 정글 쪽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롤이랑 게임이 어느 때나 항상 중요했던 라인이 미드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두 선수와 같이 미드 정글이 가장 게임의 중심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두 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도 핵심이 될 라인은 미드인 것 같고 질문은 없는데 죽음의 무도라는 아이템이 좀 사기인 것 같아서 그걸 많이 가는 챔프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. 저도 앞선 선수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미드 정글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번 시즌 패치에서는 스프링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미드 정글 합을 잘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저는 미드 원딜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앞에서 다 말했다시피 미드 정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서 말했다시피 중무도 때문에 또 원딜에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죽음의 무도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의 무도를 가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라인이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에서 다 미드 정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미드 정글에 서포까지 끼겠습니다. 미드 정글이 아무리 유리해도 상대 서포트 먼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세 명이서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최근 솔랭 1위를 해서 화제가 되었다 소감은 그리고 담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다는 이야기 많은데 담원이 이런 기량을 스프링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. 솔랭
솔랭 1위에서 좋긴 한데 솔직히 솔랭 별 의미 없다 생각하고요. 더 좋은 성적으로 반영하려면 그냥 좀 오더가 갈리는 거나 이런 콜들을 좀 더 하나로 뭉쳐야 더 이기기 쉬워질 것 같아요. 비교적 가벼운 유머성 질문을 드리고 싶다. 하나는 플레이 스타일로 팬들에게 대표적인 호감팀이다. 다만 그게 언제나 높은 성적을 뜻하지는 않는다. 과연 화끈하고 재미있는 플레이 스타일과 높은 성적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? 저는 화끈하고 즐거운 플레이를 고르겠습니다. 성적은 알아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 성적 뭐... 아, 저 대기업 소속인데? 네. 성적보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 가치관은 그렇습니다. 미드 시즌 컵에서 상대한 중국 팀의 인상은 어땠는지, 그리고 인상 깊었던 미드라이너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중국 팀 엄청 잘한다고 느꼈고 대회 보면서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인상 깊었던 미드라이너는 BDD 선수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LCK 서머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복근 몸매를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뭐 우승하면 뭐든 하겠습니다.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승만 하면은. 예. 던졌습니다. 팀 이름이 변경됐다. 실질적으로 느껴진 변화가 있는지, 연습 환경이나 지원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환경이 더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. 탑 라이너로서 모든 팀을 제압하겠다는 큐베 선수의 포부에 대한 화답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. 탑 라이너는 다 이긴다는 마인드가 다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다른 탑 라이너들도 상대방 탑 라이너는 쉽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게임할 것 같아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